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삼성의 상반기 언팩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작년과 비슷한 방식으로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 플립이 먼저 공개되었습니다. 디자인은 이미 많이 봤었죠. 펼치면 안쪽에 21.9:9, 6.7인치인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바깥쪽에는 듀얼 카메라와 1.1인치짜리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색상은 미러 퍼플, 미러 블랙, 미러 골드가 존재합니다. 못생긴 보라색이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던 삼성이 드디어 예쁜 보라색을 뽑았습니다. 외부의 1인치 디스플레이로 시간, 문자, 빅스비, 리마인드 등 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닫았을 때 셀피 카메라 촬영 시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건 실제 구동을 봐야 할 것 같아요. 불편할지 편할지. 갤럭시 폴드와는 다르게 윈도우 커버로 폴리이미드 필름이 아닌 아주 얇은 유리인 울트라 씬 글래스가 적용되었습니다. 갤럭시 폴드보다 좋아진 내구성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각도로든 구부려서 활용할 수 있는 플렉스 모드를 지원합니다. 닫았을 때와 완전 펼쳤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부려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셀프 카메라를 찍는 시연을 하는데 구부렸을 때 상단 쪽에 화면이 나오고 하단 쪽은 터치패드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부렸을 때 UI와 UX가 상당히 잘 짜여 있고 완성도가 높습니다. 힌지 기술이야 이미 갤럭시 폴드에서 증명이 됐고 그나마 걱정되는 거라면 이물질 유입에 의한 데미지인데 이번 갤럭시 Z 플립은 이물질 유입을 막는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국내에는 미러 퍼플, 미러 블랙 색상만 출시를 하고요. 가격은 165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보도에서 나왔던 대로 톰브라운 에디션이 출시합니다. 다음은 이번 언팩 행사의 주인공인 갤럭시 S20입니다. 갤럭시 S20, 갤럭시 S20 플러스, 갤럭시 S20 울트라 세 가지 모델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언팩에선 카메라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S20, S20 플러스에선 망원 카메라에 6400만화소 고화소 센서가 들어간 만큼 해상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S20, S20 플러스는 30배 스페이스 줌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S20 시리즈는 8K 해상도 비디오 촬영을 지원합니다. 다만 여러가지 샘플 화면들을 보여줬지만 제가 보는 모니터가 기껏해야 QHD라서 크게 공감하지는 못했습니다. 과연 이번 8K 비디오 촬영으로 아이폰 영상 촬영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다음은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가 들어간 울트라 모델입니다. 1억 800만 화소이기 때문에 광량이 충분한 곳에선 정말 좋은 카메라 결과물이 나올 거라 예상이 되지만 너무나도 고화소라서 저조도 상황에선 픽셀당 수광량이 작기 때문에 결과물이 걱정되는데 AI가 야간 상황을 판단하여 9개의 픽셀을 한 개로 묶는 오나셀 픽셀 비는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직 형태로 렌즈가 배열되어 있는 광학 5배 줌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이번 울트라 모델의 킬러 기능인 스페이스 100배 줌 시연도 있었습니다. 30배 줌까지는 정말 좋은 결과물을 보여줬는데 100배 줌에는 솔직히 아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많이 뭉개진 결과물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이 정도 지원하는 것도 대단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00배 줌보다 100배에서 원래대로 돌아올 때 렌즈간 전환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게 상당히 놀랍습니다. 전작들은 차이가 많이 났는데 이 점에선 엄청난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언팩에서 구글과의 협업이 있을 것이라 예고했는데 많은 분들이 구글의 픽셀처럼 카메라 AI 후보종을 많이 기대했죠. 하지만 구글 협업은 FHD 해상도로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구글 듀오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잠깐 소개하고 넘어갔는데 아주 부드러운 120Hz 주사율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고 터치 샘플링 레이트가 240Hz가 되면서 터치렉을 2배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30% 퍼포먼스 증가, 전력 소모가 20% 감소된 LPDDR5 메모리가 탑재되어 쾌적한 게이밍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갤럭시 버즈 플러스에 대한 소개입니다.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전작인 6시간에서 5시간이나 증가한 11시간 음악 재생을 지원하고요. 케이스 충전 시 최대 22시간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트위터 스피커와 우퍼 스피커가 탑재되어 전작보다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하며 마이크가 한 개 추가되어 전작보다 통화 품질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들과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소비자로선 그렇게 관심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언팩 행사 제품으로선 갤럭시 Z 플립, 갤럭시 S20, 갤럭시 버즈 플러스 세 가지 제품이 소개되었는데 갤럭시 Z 플립은 UTG, 플렉스 모드, 힌지 실드 등등 정말 기대 이상이었고요. 갤럭시 S20는 카메라, 특히나 스페이스 줌은 정말 훌륭했으며 잠깐 소개하고 넘어갔던 120Hz 주사율 디스플레이나 240Hz 터치 샘플링 레이트, LPDDR5 메모리 등 너무나도 좋은 스펙이 탑재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갤럭시 S20가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가격이 공개되었을 때 순간적으로 발표 회장의 분위기가 쌓여지기도 했고 디자인도 분명히 큰 구매 척도가 될 텐데 이번 디자인은 하드웨어를 위해서 디자인을 포기했다라고 밖에 안 보이거든요. 저 같은 기덕들은 스펙에 감탄하고 충분한 구매 욕구를 일으키지만 과연 일반적인 소비자들에게도 어필을 할 수 있는 제품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번 갤럭시 S20의 흥망성쇠가 갤럭시 브랜드의 방향을 잡아주는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삼성 상반기 언팩 행사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